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치장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80쪽에 해당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치장간이라는 거는 이 치장간이 자체가 우리가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의 성격을 치장간을 그래요. 지지가 12개잖아, 그죠? 그 속에 다 천간의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치장간이에요. 자, 그 원리는 기상학적 해석을 통해서 풀어지는데 인을의 경우는 축을의 개성월로 서축토가 여기가 넘어오므로 초기는 무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이제 얼마간 그 초기가 작용하냐면 7일간 해당되고 또 그 다음은 병화가 있는데 그것도 7일간 주관을 하고 원래 초기 월초 있잖아요. 월 초기 중기 말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말기는 여기서 봉기, 정기라고도 해요. 자, 16일은 인중정기인 간목이 관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요거 나중에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이 지장간인데 월근 내에는 물론 중요하지만 연일 시중에 암장되어 있는 지장간도 작용되기도 하니 자, 천간에 두출한 지장간이 작용되기가 용이하다. 다시 말하면 지지에 이제 어떤 천간이 숨어 있나, 그걸 가지고 천간에 나타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활용할 때 많이 합니다. 자, 지장간은 지지에 숨겨져 있는 천간, 천간을 지장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월률분야 장간이라고도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오행의 활동작용에 따라 명과 운은 모두 천에서 부여되는 것이니 사계 기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그걸로 한번 봅시다. 지장간 이게 찾는 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지장간 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외우는 게. 그런데 쉽게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가 인을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인을 초에는 뭐가 있어요? 초에는 앞에 계절이 뭐예요? 해자 축이니까 축월의 기운이 인월 초기나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 중기에는 또 다른 게 있고, 또 원래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그걸 보면은 말기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봉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 자체는 천간에 간목하고 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게 그게 이제 봉기에 해당되고 또 다른 말로 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또 봉기라고도 하고 정기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또 여기라고도 해요.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바람이 싹 불고 지나가잖아, 그죠? 아직 여운이 남아서 팍 들리죠, 그죠?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정기를 또란 말로 봉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그 하는 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몇 페이지에 나오냐? 82쪽에 보면 나옵니다.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장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못 써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지장간을 활용하면 그 사람 비리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이 지장간이에요. 자, 우리 그걸로 보면은 이 손마디 외우잖아, 그죠? 인묘진 하면은 원래 인이 입춘이잖아, 그죠? 사오미 하면 사가 입하고 신유술 하면은 신이 입추고 해자축 하면 해가 뭡니까? 해가 입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것 있잖아, 그죠? 앞에 있는 것 전부 다 그거하고 다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다. 자, 지지 가지고 인신 사회가 중이죠, 그죠? 앞, 계절 앞 월을 다 땄습니다. 요거는 가운데 달이죠, 그죠? 요거는 계절 마지막 달이죠. 먼저, 인을에 대해서, 자, 인을은, 자, 우리 그걸로 보면은, 인을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해자축이니까 축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는 이게 전부 다, 이 자체가 전부 다 그거예요. 자, 산은, 사하고 해는 원래는 음이잖아, 그죠? 여기서는 전부 다 양으로 가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양이기 때문에 지장간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양만 들어갑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사도 여기 양으로 분류했죠, 그죠? 자, 사 앞에 뭡니까? 진이 있죠, 그죠? 또 신 앞에 미가 있고 토리야, 그죠? 해 앞에 술이니까 토리야. 그래서 인이나 신이나 사나 해는 전부 다 계절 절입되는 달이죠, 그죠? 계절 절입되는 달이기 때문에 앞에 계절이 뭐예요? 앞에 계절이 전부 토월이야. 토월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앞 계절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무토에 해당됩니다. 그 인신사에는 초기는 전부 다 무토가 들어간단 말이야. 또 본기를 봅시다. 본기를 보면은 이거는 실제 뭐예요? 천간에 뭐하고 같습니까? 인목이니 양이잖아, 그죠? 천간의 양이 뭡니까? 갑목이죠. 갑목이고. 또 신은 천간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잖아, 그죠? 경금하고 같죠, 그죠? 산은 화니까 천간의 병화가 양이잖아, 그죠? 해는 수니까 천간의 임이란 말이야. 자, 중기는 뭐냐면은 계절 첫 달에는 있잖아요. 계절 첫 달에는 다음 계절을 임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봄이잖아, 그죠? 여름은 여름을 대표하는 게 천간이 뭡니까? 화잖아, 그죠? 화니까 병정이 있는데, 그래서 봄은 여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름을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중기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신금은 신은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은 겨울의 어머니죠, 그죠? 겨울을 대표하는 게 수니까 뭐예요? 천간에 임수를 임신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산은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은 가을의 어머니죠, 그죠? 가을을 대표하는 것 천간에 경금에 해당되죠. 또 해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봄의 어머니잖아, 그죠? 봄을 대표하는 목은 갑목이 대표하죠, 그죠? 그래서 중기에는 다음 계절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기는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 되고, 그죠? 자, 그것도 집어치우고, 인신사에는 초기가 무조건 무토잖아, 그죠? 인, 무병갑, 이렇게 외우세요. 또, 신, 무임경, 사, 무경병, 해, 무감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원래 지지는 이게 마이너스죠, 그죠? 음인데 지장간의 봉기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육친 낼 때만 사용합니다. 육친 낼 때만 양으로 바꿔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장간에 산은 무경병이니까 요게 지장간 낼 때는 이게 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무갑임 해가지고 지장간에 봉기가 양으로 되는 겁니다. 자, 자오묘유는 계절 가운데 달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더 강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냥 다른 거 버리고 초기, 중기, 봉기인데 그냥 초기하고 봉기만 있다고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자는 천간에 뭐가 있습니까? 자는 수니까 임계가 있잖아요, 그죠? 임은 초기고 계는 봉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는 화니까 천간에 뭐가 있어요? 병정이다, 그죠? 초기는 병이고 봉기는 정이란 말이에요. 묘는 목이니까 천간에 갑은 초기고 을은 봉기다. 유는 금이니까 천간에 경은 초기고 신은 봉기다. 자, 우리 무엇이든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법에도 예외 규정이 반드시 있거든요.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런데 이 옷만 좀 특별해요. 자, 5월이 되면 여름이 한창 뜨거운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열기가 많이 나요. 열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기에 이게 뭐 열기만 하면 하늘에 뭐가 생기면 구름이 생기죠, 그죠? 구름이 생긴다고 기토를 넣으세요. 그래서 오만 병기정으로 외우세요. 자오묘에는 굉장히 외우기가 쉽죠, 그죠? 자는 천간에 임계가 있으니까 임은 초기고 개는 봉기다, 그죠? 자, 오는 병정인데 땅에 열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기정으로 요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또 묘는 목이니까 천간에 갑을 이시니까 갑은 초기고 을은 봉기다. 또 유는 금이니까 천간에는 경신이 있는데 경은 초기고 신은 봉기다. 자, 제일 이거는 자오묘는 제일 외우기 쉽죠, 그죠? 또 진술충미는 자, 우리 이걸로 보면 제가 여기에 전부 다 그걸 붙여놨어요. 천간을 붙여놨어요. 천간을 붙여놨는데 진은 있잖아요. 진은 1월, 2월, 3월이 진월이잖아요, 그죠? 그 3월은 1월, 2월, 3월이죠, 그죠? 3월 초기에는 2월의 기운이 남아있죠. 그래서 을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가 되는 거예요, 을이. 또 그걸로 보면 이 진하고 술하고 충미는 요거는 봉기가 뭐예요? 무토지, 그죠? 요거는 기토다는 거죠. 그 봉기는 다 똑같이 요 무토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기토란 말이에요. 성곡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인신사에는 전부 다 저 지장간 안에 양만 들어갔어요. 요거는 묘지기 때문에 묘지는 음택이잖아, 그죠? 음택 안에는 절대 양이 못 들어갑니다. 엄만 들어가요. 그래서 음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이거 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왜 흙터분한테 있잖아요, 그죠? 양이 다 튀어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음은 들어간 부분이요. 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표시해 준다 봐요. 이외에는 양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진은 우리 그 할 때 진하고 삼합되는 게 뭐예요? 신자진이죠, 그죠? 신자진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수잖아, 그죠? 수니까 수를 대표하는 건 뭐예요? 임수도 있고 또 개수가 있잖아, 그죠? 임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음택이기 때문에 임수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임수의 묘지지만은 개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은 을계무가 되는 거예요. 자, 술은 신유술이잖아, 그죠? 9월달이니까 9월달은 8월달의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8월달이 뭐예요? 신이죠, 그죠? 그래서 초기는 신이 되고, 또, 인호술을 하면은, 삼합의 인호술을 하면은, 술 하면 무조건 화가 나온다죠, 그죠? 화는 천간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여 병화는 못 들어가죠, 그죠? 음택이니까. 그래서 중기에는 정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축은 해자 축이니까 축을은 앞계절이 자월이잖아, 그죠? 자는 뭐예요? 개수에 해당되죠, 그죠? 개수에 해당되고, 또 사유축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유축 하면은 금이 나오죠, 그죠? 사실 이게 경금의 묘지거든, 그죠? 사유축이니까, 자, 요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경금은 못 들어가고, 신금이 들어가죠, 그죠? 음택이니까. 그래서 개신기가 되는 거고, 또 미는, 사오미니까 미월은 앞계절의 기운이 남아있죠, 그죠? 초기에는. 그래서 정화가 들어가는 거고. 또, 미하고 삼합되는 게 해묘미잖아, 그죠? 해묘미니까 요거는 목에 해당되지, 그죠? 목은 갑목에 원래 거기 갑목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음택이기 때문에 갑목이 못 들어가고 을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중기, 봉기가 그런 이유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원리를 알고 그 하면 잊어버리지는 않은데, 근데 안 잊어버리려면은 입에 익도록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진 하면 을개무, 또 술 하면 신정무, 축 하면은 계신기, 미 하면 정을기. 진 을개무. 원래 이거 원래 술상무, 원래 술상무이잖아, 그죠? 술상무가 아니고, 아, 신정무다, 이렇게 외우세요. 하도 이 축, 이 지장간 못 외우니까, 축,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축, 계신기 하면서 외우더라고. 축, 계신기, 그죠? 미, 정을기, 입에 있도록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걸, 요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외우기는, 잊어버렸을 때 외우기는, 찾아내기는 쉬울 겁니다. 또,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인신사에는 7, 7, 16으로 되어 있죠. 그죠? 7, 7, 16. 요거는 20, 10, 20으로 되어 있죠. 그죠? 10, 20으로 되어 있는데, 10대 20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그냥 막 계산해 복잡해요. 10, 10, 10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세계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거는 9, 3, 18이죠. 그죠? 요거는 9, 3, 18.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 9월 26일 날 태어났다. 그런 것 같으면, 수리잖아, 수리. 그죠? 수리, 26일 하지 말고, 한, 9월 14일 날 태어났다. 수리죠, 그죠? 술은 정 뭡니까? 술은 신정무래죠, 그죠? 신정무다. 그런 것들은, 자, 요게 있잖아요. 이 초기란 말이거든, 초기. 9, 3, 18이죠, 그죠? 초기가 1일에서 9일까지. 또, 중기가 10일에서 3이니까 12일이죠, 그죠? 또, 동기가 13일에서 원래 30일, 그죠? 요게 9일, 3일, 18이란 뜻이에요. 그니까 요거는, 자, 9월 14일 날 태어났잖아요, 그죠? 9월 14일 날 태어났으니까 요거는 어딥니까? 13에서 30일까지거든.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무토의 기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 되는 거는, 자, 초기가 1일에서 7일 가장하고 요거는 8일에서 또 7다 먹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건 가지고 보면은, 아, 어느 기운이 강하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다른 걸로 봅시다. 1월 12일이라고 합시다. 1월 12일인 것 같으면, 자, 이는 인신사에 초기는 전부 다 무토라 했죠, 그죠? 그 이는 여름에 어머니가 병화를 임신하고 있고, 원래 봉기는 갑목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병갑에 해당되고, 자, 요거는 1일에서 7일까지, 그죠? 요거는 8일에서 15일까지, 응? 14일까지가, 요거는 14에서 30일을 관장하죠, 그죠? 자, 요게 12일이잖아요, 그죠? 12일이니까 요게 해당되죠, 그죠? 자, 요게 이늘에 태어났지만은 갑목의 성격보다도 병화의 성격이 더 강하단 말이야. 태어난 걸로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일주가 병화다. 병화인데 이늘에 태어났다. 1월 12일에 태어났다. 그런 것 하면, 병화가 더 힘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병화의 기질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장간은 나중에 이제 사주를 풀고 활용할 때 요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열심히 적어 다니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일단은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 활용하는데 아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다른 거 그거 집어치우고, 인 무병가, 신 무임경, 사 무경병, 해 무가병. 자, 인신사해,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걸로 보면, 사해하고 자오는 있잖아요. 사해하고 자오는 원래 이거 양인데, 지장간의 봉기를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육친 배웁니다. 육친법. 육친법 볼 때는
바꾸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갑자다 육신 낼 때는 요거는 플러스가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참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육신 낼 때는 지장간의 본기가 수하고 화는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지지에 사오하고 해자는 지장간의 본기가 바뀌기 때문에 음양을 바꿔서 육신을 내줘야 된다. 그걸 머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